오늘 알려드릴 줄거리는 영화 기적입니다. 여기 경상북도 영주와 강원도 강릉을 연결하는 영동선이 있습니다. 1955년에 개통된 영동선은 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단 강원도의 석탄이나 시멘트 등 광물 자원을 울산이나 포항 등 공업단지에 수송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화물용 열차 노선이었는데요.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멀고 불편한 곳에 설치된 기차역을 이용해야만 했다는 내용이 작품의 핵심 배경입니다. 영화는 1980년대에 경북 봉화군 원곡마을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당시 이곳엔 제대로 된 도로가 없어서 버스는 물론 자가용조차 다닐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원곡마을 사람들에겐 기차만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죠. 문제는 그런 기차를 타기 위해 승부역에 가려 해도 길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은 약 4km 이상 기찻길을 따라 위험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열차에 치여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영화 기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1988년에 한국 최초의 민자 역사인 양원역을 만들어낸 원곡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내가 양원역을 왜 그래 만들고 싶었는지 아나? 기차역은 어림없다는 기관사 아버지 태윤의 반대에도 친구 라희와 누나 보경의 도움을 받아 중경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역인 양원역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도대체 왜 중경은 기차역 하나 짓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따뜻한 웃음과 감동이 담긴 치유와 희망의 영화 기적의 개봉일은 2021년 9월 15일입니다. 우준아 오늘 책만 보지 마고 이런 것도 좀 읽어라. 내 남자의 남자? 왜 그런가 이래.